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이런 사건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안전불감증 이대로는 안 된다. 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요 12.8명으로 우리가 OECD 국가 평균 2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일어나요. 올해도 일어났어요. 그럼. 아니 이거 왜 안 고쳐지는 걸까요 도대체? 안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네. 나만 아니 괜찮은 괜찮은 네네네. 예외주의. 또 한 사람 적당히 넘어가는 적당주의. 부진적인 안전사고 계속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올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이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없애려면 어떤 게 시급할까요? 안전불감증을 없애려면 안전 무시하면 내게 손해다.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이런 네. 그 인식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안전을 지키고 또 규정이 정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결국엔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 순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부터 과연 해야 될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불법 주정차입니다. 소방용수시설에 5m 이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비상구에 뭔가 물건을 적치한다라든지 아니면 막아버린다든지. 세 번째, 과속이나 아니면 과적운전. 그리고 다섯 번째, 건설 현장에서 보호구를 미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등산할 때 우리가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거.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구명조끼를 미착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알까? 뭐 어차피 모를걸? 하고 넘어가면은 그게 그만인 거잖아.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인 거죠. 내 건강 혹은 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 들키면 땡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불감증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곱 가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어떤 그걸 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또 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관. 안전보안관이면 뭐 단속 요원이라고 보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단속이라 할 수도 있고 계도 요원이라고 할 수도 계도.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1만 명의 그 안전보안관을 양성해서 대대적으로 신고하고 실제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초에 주요 공공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 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죠? 매년 2월에서 3월 달에 해빙기 때 한 두 달 정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대진단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하지만은 건물주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실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안전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안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도 있고 삼위 일체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허준의 정책 포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철저한 준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의 정책 포감.